결국 답답한 제가 청소를 맡아서 하는 편인데 청소할 때마다 혼자 시켜 먹었던 음식 포장지, 가방에서 떨어진 영수증, 싱크대에 쌓인 텀블러 더미들, 신던 양말 이런 게 보일 때마다 열불 터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이시호 36 뱀띠 89년 4월 11일생 권선아 31살 개띠 94년 6월 24일생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올해 12월달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동거를 시작해서 2년쯤 넘어가고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는데요. 부럽습니다. 바로 본론 말씀드리면 애인이 집안일을 아예 안 합니다. 또 선비 스타일이네. 신랑이. 처음부터 정리를 안 하길래 그래도 시간 들여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 좀 바뀌지 않을까? 한 게 2년째네요. 2년 동안 아예 뭐 집안일을 좀 안 하는구나. 입고 간 옷, 가방, 그 외 집 오면서 사온 자질구레한 것들 전부 땅바닥에 놔두고 정리를 안 합니다. 청소, 빨래 전부요. 이거 심각한데? 둘 다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피곤하다 보니 정리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그쵸? 피곤하면 못할 수 있지. 응? 둘 다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피곤하다 보니 정리는 못할 수 있어도 하지만 입었던 옷을 걸어놓는다든지 자기가 먹은 건 치운다든지 기본적인 건 좀 해야 하지 않냐고 말을 해도 전혀 하질 않습니다. 시킨 것도 다른 일 한다고 까먹고 안 하거나 화를 내야 눈치 보고 조금 정리하는 수준입니다. 이거 게으른 거야? 결국 답답한 제가 청소를 맡아서 하는 편인데 청소할 때마다 혼자 시켜 먹었던 음식 포장지, 가방에서 떨어진 영수증, 싱크대에 쌓인 텀블러 더미들, 신던 양말 이런 게 보일 때마다 열불 터집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나만 하면 짜증나지 당연히. 제가 어떻게 해야 애인이 집안일을 할까요? 현재 1번의 방법을 계속 쓰면서 어떻게든 같이 집안일을 하고 있지만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현관문 열었는데 난장판인 거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지만 평생 집안일 안 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으니 막막합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 남자는 4월 11일 인동살에 신가물도 쐬고 봄에 이제 겨울 동잠을 자고 깨어난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독이 바싹 올라있죠.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겠어. 뭐 이런 이제 불타는 의지가 있는 게 시호시고 여자친구는 6월 24일생인데 31살의 개띠야. 6월 달에 개띠면 한여름이잖아. 어떻게 돼요? 그냥 늘어져 그늘에서 낮잠 자. 결론을 얘기하면 태생은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 이 친정 엄마가 정리 정돈 쓸고 닦고 이게 교육이 이게 학습이 돼야 되는데 이 여친은 그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치워주거나 내가 그냥 학교 갔다 와서 가방 아무데나 던지고 교복 던지고 했었을 가능성이 큰 생활의 습성이 저절로 나오고 태생이 밑바닥에 깔려 있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는 정말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율밖에는 답이 없어. 이제 기대는 하지만
이게 어떤 큰 계기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 환경에서 생활의 삶의 질이 떨어짐으로 나는 우울감과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만큼은 양보를 못 하겠으니까 네 옷만이라도 정리를 하고 신발 정리, 백 정리라도 해달라 했을 때 요구사항이 안 됐을 때는 결론은 이제 이별의 통보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섣불리 혼인신고를 먼저 안 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서 결과론을 보는 거고 무당의 말은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 갑진년 음력 9월, 10월에 내 마음도 떠버리던가 상대방의 마음이 떠버려.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시호의 마음이 뜰 확률이 99%야. 그래서 아, 더 이상은 싫다. 내 자식을 낳고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너무 고통이라는 이런 환경에서는 자녀 교육도 안 될 것 같다. 어떤 큰 결심을 하는 게 보이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개선의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이 수령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야. 한 사람만의 희생으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거든. 상대방도 노력을 해서 이게 절충을 해야 되는데 일방통행은 절대 오래가지 못해. 여성분의 게으름증은 천성이기 때문에 바뀌기가 힘들다. 하지만 교정의 시간을 한번 시간을 줘라. 오늘 얘기해서 내일 안 고쳤다고 이별하는 것도 옹졸한 거기 때문에 9월, 10월 음력 그때까지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진짜 한번 대차게 결심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랑과 결혼 생활은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꽃님들도 내가 무조건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명령을 내리는 쪽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진실한 사랑과 서로의 존중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도움 되셨나요? 싸우지 말고 으쌰으쌰 부부들끼리 약 올리면서 아주 재밌게 깔리지게 한번 살아보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